자,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32장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방법 10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이어서 눈물의 기도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다양한 방법과 그 특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유익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거치게 합니다. 아멘. 예. 흔히 인생을 눈물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란들을 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말할 수 없다. 정말 얼마나 공감하는지 여기죠. 우리가 다 눈물 흘림에 이 세상을 살 수 있는데 눈물 없이 정말 우리가 한 생애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기도하면서 흘리면 눈물을 거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거치게 한다. 자, 누가 이런 말씀을 지었는지.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거치게 한다. 아무리 울어도 눈물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눈물을 거칠 수 있고, 오늘 눈물의 기도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자, 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자라는 주장이 아니고,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시편 126편은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을까? 그렇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심고 싶을 때 심는 것이 아니라 이른 봄에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는 거죠. 이 짧은 해에 빨리 하나라도 씨앗을 더 심으려고 할 때 농부의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고, 이 짧은 해 아래 빨리 이 땅에 씨앗을 다 심어야 되는 그 농부는 고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은 참 눈물 흘리면서 인생을 사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일을 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허리가 끊어지고 아픔이 크지만, 감사한 것은 가을이 되면 기쁨으로 단을 굳는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많은 기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눈물을 흘리자라는 주장이 아니고요,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 네 가지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한나를 통하여 한 아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구원할 선지자를 잉태하게 하는 거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을 잘 아시죠?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되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냐? 절박한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절박한 기도죠. 에스더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애통하면서, 그죠?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더라. 왜냐하면 바벨론의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불의한 법을 만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크게 애통하면서 검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입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그 억울한 일을 얘기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셨어요. 오히려 불의한 하만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고 유다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고,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 눈물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다. 우리가 어제 회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되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도 통곡하면서 함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고 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도 멸망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때 아무도 내게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범죄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만 회개해도 한 민족을 살려준다는 것.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범하느냐 하면 물론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과는 짝을 짓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70년 이 포로가 끝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는 되죠. 70년 그 포로로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보면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살아남으려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선지자잖아요. 그 백성들의 불의함을 보고 마냥 그들을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해는 되지만 죄는 죄인 거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도 통곡하면서 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울고 있는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모든 이방의 여인들은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살고 있던 사람을 당신은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는 되어도 죄는 멀리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한 일이다. 오늘 선지자로서도 그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전에 가 울자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피하고 살거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죄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사는 길이다. 더 나아가서는 에스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참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민족이 죄를 지어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민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자, 한 사람의 회개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햄베리 기도와 눈물의 기도로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함으로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지키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한 민족이 범죄해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더 귀히 보시고 그 민족을 용서하시는 여호와시다. 네 번째, 우리가 눈물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 마음이 전해지는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안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는 기도를 소리로만 기도한다, 하나님이 소리로 든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고칠 길이 없다. 오늘도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암이라도 병원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사람이 고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고치실 것이다, 사람이 살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날로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벽을 향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되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아노라. 눈물의 기도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론 한 방울의 눈물이 천 마디 말보다 나을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그건 천 마디 말보다 더 진실됨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사람과 사와의 대화에도 청산 유수와 같은 말보다는 한 방울의 눈물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래는 기도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이제는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눈물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시편 56편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괴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거기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괴수하셨나이다. 내가 이 광야를 얼마나 뜯어놨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그냥 흐르는 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눈물이 나오면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병에다 담습니다. 실제로 눈물병이 있어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향수병과 같은 조그만 유리병인데,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라고 그걸 담아둡니다. 특별히 또 자식들을 키우다가 속상해서 흘리면 따로 담아둔답니다, 그 눈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눈물병을 준대요. 네가 그냥 큰 게 아니고 애미의 눈물로 컸다. 인생은 눈물의 바다를 건너는 거다. 그러니까 내 고난을 주님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도 눈물을 담듯이 하나님 내 눈물도 하나님이 담아주십시오. 그 말은 내 고난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인생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그냥 나오죠. 울고 싶어 웁니까? 울고 싶을 때 웁니까? 아닙니다. 눈물은 그냥 쏟아집니다. 누가 인생에서 눈물을 그치고 싶다고 뚝뚝 그런데 그쳐집니까? 그게 눈물은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오늘도 주의 병에 담아주셨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흘리는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 저도 돌아보면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보면 내 눈물을 하나도 잊으시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인생을 눈물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시편 6편 1절로 6절을 우리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정말 구절구절이 듣는 우리에도 정말 뼈가 시릴 만큼 이 다윗 왕의 처절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고 내 뼈가 떨리나이다. 내 영혼도 떨리나이다. 소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소울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 침상이 눈물 위에 떠다닐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은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 그렇습니다. 그가 바세바의 범죄를 은밀하게 하였지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의 불의함을 책망하자 다윗은 그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선지자의 말로 인하여 자기의 죄책함을 깨닫게 되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뼈가 떨리나이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왕 다윗도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미쁘사 그 다윗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 같게 용서해 주시옵고, 그가 오늘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기억되는 선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은 미쁘사 그 자녀들을 안아주신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도 어이는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깨닫고 오로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용서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죄 없이 인생을 살 수 없고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회개하는 기도이고 그게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그때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예 제가 주홍빛 같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의롭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50일에 우리 안에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물의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본인은 메인 몸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돌아갈 수도 없고, 자신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무너진 성을 내가 어떻게 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데,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요.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혼자 날마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거기 사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저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울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울어야 할 만큼 그 마음의 간절함과 주를 향한 소원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는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느 날 그가 그날도 왕 앞에 표를 내지 않으려고 단정하게 하고 왕의 시종을 드는데 왕이 먼저 말을 거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는 거예요. 아니 노예가 열심히 먹고 건강해서 일을 해야지 자기가 금식하고 싶다고 금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은 왕 앞에서 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다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왕 앞에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왕이여 사실은 내가 금식 중입니다. 아니 노예가 어떻게 금식을 해? 그 금식의 이유도 개인적인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이 사람이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놀랍게도 그래 느헤미야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왜 아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용기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왕이여 나를 나의 조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만 보내지 말고 목수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나를 지킬 군대도 보내주세요. 필요한 이 산림의 나무들도 잘라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다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엇이냐고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한 민족을 지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자들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닙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낙스의 말대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맙시다. 사람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 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고 수년 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